히히 카드를 획득합니다. 나이스. 불엘. 그 전에 파밍하고. 길게 보면 팔돌림이 당연히 좋겠지만 이럴 때 되게 애매하네요. 마름팩 헬즈 플랭리 보스 골을 보아하니 마름팩도 괜찮겠군. 카드 더 보고. 총매 내장의 채 단검 투척. 단검 투척까지 들어갑시다. 뭐야? 잘못 눌렀으면 별 상관없죠. 화염 포션 단분사 예비. 예비 강화할 시간이 되긴 되는데. 예비를 강화를 해놓을까? 아니다. 일단은 무력화부터 강화를 하자. 아니면 쭉쭉쭉 강화하는 게더 편하려나? 아니야. 일단 무력화부터 하자. 쭉쭉쭉도 강화해 놓으면 편할 것 같긴 한데. 파워 포션. 이거 보스전 생각하면은 에너지 포션보단 좋을 거야. 구르기, 불격. 보스전을 보면은 구르기가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 맛을 제외한 나머지 두 마리도 구르기가 편할 거고. 마름쇠도 빠르게 강화를 해주고 싶고, 능지 죽죽죽도 욕심이 나네요. 구르기 마름쇠도 빨리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빨간맛 생각하면은 딜카드를 일단 강화해놓을까? 화염 포션도 쓰긴 하겠지만. 아, 토리. 얘네들 나올 것 같았으면은 쭉쭉쭉 강화한 게 다행이네. 어지러움. 규월님 반갑습니다. 교살 탈출구 다리 걸기.
다리 걸기나 탈출구 넣으면 될거 아니에요. 짱 냄새. 딜 찐따같이 들어가네. 5 이하의 세력을 잃을 때 컷합니다. 딜 카드만 해당됩니다. 아니, 공격만 해당됩니다. 다른 건 해당 안 돼. 라가블린에서 고생을 하네. 영, 영. 간 냄새. 으, 아씨. 설치 마름새 집중. 설치를 미리 넣을까? 어떡하지? 설치는 강화 안 하고 쓰기에 너무 별론데. 지금 만약 강화를 때릴 거면은 구르기가 강화가 될 거고. 좋은 거. 유독이랑 능지. 지금은 유독들이 더 좋겠다. 젠장. 마름새. 이번 턴이 조금 위험하네. 이뎀. 이제부터는 독이 쌓여서 괜찮을 것 같고.
소리가 심장 전에서 좋죠. 잔상. 잔상 짚고 들어오지 말죠. 판도라 현돌 초커. 판도라입시다. 타수 9장이나 있어가지고. 이하드? 모임? 이거 모임? 대단원도 나왔네. 빨리 고개나 이런 거 찾아봐야 되는데. 상점, 미지, 엘리트. 여기 엘리트 하나, 둘, 셋, 네 마리 잡을 수 있는 길도 있네요. 근데 강화를 좀 해야 될 거야. 일단 덱을 보면은 드루가 없거든요. 드루 지금 빨리 서치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일반 몹을 몇번 잡아보고. 윙부츠를 활용을 좀 해보자. 요렇게 전투하고 옆에 불로 빠지든가 엘리트 잡을 수 있겠으면 엘리트를 잡고 일단 요쪽 길로 가봅시다. 되게 드루가 없어. 아씨, 대단원 각이었는데. 대단원 각을 못 봤네. 프리즘 걷어내기. 궤도 압도. 궤도도 애매한데. 그래도 완성덱을 생각하면 궤도를 넣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지금 당장은 넣으면 손해야. 궤도 넣자. 핸드가 불어나는 카드가 필요한 상황에서 저런 핸드 줄어드는 카드는 좀 부담스러운데. 잔상. 역겨운 썩은 고구마. 제비 고개. 어우야. 이제 고개 줄 거지? 아닌데요. 벤사신경, 순수. 나쿠로님 관로 감사합니다. 벤사신경 쓸수 있겠죠? 지금 단검 투척 집중 궤도 있기 때문에. 이영성님 관로 감사합니다. 돌리아드.
아니야, 그러지 마. 반사 신경 쓰고 뭐 제거하지? 플라잉니? 망단? 도플갱어? 아니야, 도플 지금 쓸 거고. 이전상? 집중은 나중에 쓸 거라서 일단 드루 챙기고 나면은 그때는 괜찮아질 거니까요. 미소기님 반갑습니다. 드로우 빨리 찾아야겠다. 아니면 차라리 상점을 한번 더 갈까? 이쪽 길로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아니면 이쪽 길로 갈까? 불두 개? 세상에. 작도 주자. 아드 두 장에 공중제비까지 나오면 대단원 쓸수 있다. 나왔다. 궤도부터 강화해야 되나? 반사신경 궤도 이렇게 강화 먼저 하고. 아드 두장 나온 게 진짜 쩌네. 여기서 이제 반사신경 강화 들어가고. 당연히 킹짱 크림이죠. 아씨. 좋긴 한데 2% 아쉽다. 집중 강화 대신 특히 망단 강화는 거의 필요 없는데. 대단원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대기지. 장화, 내장액체. 아니야. 지금 빨리 고개 찾는 게 제일 중요해. 도서관 이벤트 나올 수도 있지. 아이,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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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세상에. 엘또 제거를 준다고? 와. 기왕 제거할 거면 구르기 정도인가? 능지? 능지? 능지가 구르기 제거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 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즐거운 성탄. 중파로 방송과 함께. 나중에 발돌림 쓸 거잖아요. 구르기 지금 발돌림 없어도. 돌진이 나중에 놀 텐데, 지금 돌진을 치울까? 근데 달팽이 생각하면은, 능지보다 돌진이 낫긴 해. 와, 돌진이냐, 능지냐. 어렵네. 다 어디 아프고 바쁘다고요? 세상에. 통탄스럽군요. 스위치에 인싸들이 이렇게나 많았다니. 관로간사입니다. 생존자 지금은 반사신경 지울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돌진 지우자. 그 책이다. 저요. 부산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 구르기 싫다. 바본가? 맞았다. 이러면은 부상 들어온다. 에? 아니네. 전문성이다. 부상 넣을 칼치책이 죽어버렸잖아. 킹문성 써야겠죠? 엘리트 갈까? 이게 엘리트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윙부츠 스택이 하나 줄어드는 게 문제지. 다음 층에 얼마나
다음 층이 얼마나 예쁘게 나올까? 아드 찬상 도서관 이벤트 하나만 나오나? 오케이. 아, 암도님 반갑습니다. 개굴 학 나이스 가출구까지 주네 학학 변화 이거 변화도 필요 없지 익혀봐야 도플갱어 정도 어차피 도플갱어는 쓰면 사라지니까 괜찮아 와, 모닥불 다섯 개 중에 골라갈 수 있어. 시작 시 힘 3을 얻습니다. 몸풀기 유물 버전입니다. 버프 먹었나? 모르겠네요. 뭐야? 대게 아드레날린이 왜 이렇게 많아? 나왔다, 골칫거리. 포큰게임 히오스님 나가십니다. 엥 엥 엥 아이고 이런 돌려 돌려
나이닝님 반갑습니다. 판도라 일러스트가 바뀌었습니다. 엥. 괜히 썼다. 다음 턴 대단 논이죠. 카드 늘리고 쓰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하, 이 잔상. 너무 좋습니다. 검은 별 집어도 되겠죠. 달팽이. 달팽이 어시구나 하고 튀어나왔죠. 제거.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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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얼마나 달팽이를 잘 잡을까? 잘 모르겠네요. 개꿀. 탈출구 제비. 제비가 나려나? 하, 달팽이랑 심장 생각하면 제비가 낫겠죠. 아니면 공포도 사실 나빠지는지. 이게 사실 고개 노리는 게 제일 낫긴 하죠. 무쟁이 도마도님 반갑습니다. 고민되네. 근데 이게 어쨌든 달팽이랑 심장 생각하면은 제비가 필요가 있어. 다른 애들 생각하면은 필요 없지만. 골드로 데미지 막았다. 얘 화상 두 장씩 넣어서 너무 짜증나.
나 대단원 못 쓰면 안 되는데. 대기. 오케이. 나왔다. 고개 나왔다. 덤벼. 아이, 한조님 반갑습니다. 즐거운 휴일 되세요. 다행히도 둘다 화상은 안 났네요. 아이고, 이런. 에바투나님 반갑습니다. 크리스마스? 인싸들만 아는 단어인가? 생존자 대단원가? 그거 완전 중괄호 방송 보는 날 아니냐? 킹박집까지 준다고? 뭐지? 첨탑이 나한테 왜 이러지? 이제 망단 버릴까? 아르히리님 반갑습니다. 망다. 춘탑이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첨탑아, 너밖에 없다. 알지? 발돌림 하나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김태호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찬상. 얘는 쉽게 잡을 것 같아. 별로 걱정 안 된다. 핸드 꼬이면 답답해질 애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핸드 말리면 어느 몹 상대로도 어쩔 수 없지.
잘 돌림 빨리 나와야 될것 같은데. 행꽃 저금통. 핸드 드릴이 있는데 방어도가 없어서 발동을 하네. 영체화 숟가락으로 들고 간적 있는 것 같네요. 달팽이 졸라 싫다, 근데. 엿 같은 달팽이. 야, 방어도 좀 쌓아봐라. 드릴 좀 쓰게. 그 10이면 채 안 나오네. 아, 나왔다. 발 돌림. 어떡하지? 돼지불복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오셨군요. 아이고. 다음 턴 너무 위험한데?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튜브. 젠장. 그냥 돌릴까? 아니야.
그냥 돌릴까? 아, 쓸수 있구나, 이제. 어, 이제 쓸 수 있다. 부적 매크로운 돌. 뭔 놈의 유독가스를. 아이고, 빵구를 못 먹어, 아이고. 피눈물 난다잉. 드리리를 안 하네. 일해라, 드릴. 으아, 다섯 장. 화상 다섯 장, 리얼 극혐. 펜촉. 유령. 전략가! 어! 뭐야. 길이 여기가 아니었구나. 별 상관없긴 한데. 이걸 킹략가 뿔을 줘버리네. 아니 잠깐만. 그러고 보니 미라손도 대박이잖아 지금. 마미손. 전략가는 그 가치가 있다.
그냥 생각 없이 돌려도 잡을 수 있습니다. 뭔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와자나진 임명하십니다. 병번개 전략가 넣으면 되긴 돼. 도박집으로 버리고 전문성 하나 더 놨는데 필요 없고. 고개가 먼저겠죠? 발놀림이 먼저인가? 맛있는 관리 반갑습니다. 고개 강화하고 싶긴 한데 일단 발놀림부터 합시다. 허미, 에 미친데. 근데 확실히 저거 달팽이는 문제긴 하다. 달팽이에서 욕좀 하겠는데. 달팽이 생각하다가 실수했다. 그지 같은 달팽이. 가당군님 반갑습니다. 즐거운 성탄. 안 넣는 게 맞지? 아이고, 제비뿔. 여기서 먹을 거야, 난. 달팽이가 제일 힘든 상대가 될것 같으니까.
얘는 점액투성이도 넣어서 개짜증나. 발로 가산다. 이게 드로우 감소지. 전에 맞고 지식이 늘었다. 근데 뭐 알아도 어쩔 수 없네. 조졌네. 아, 그지 같은 달팽이. 그지 같은 달팽이. 엿 같은 달팽이. 아야. 점액투성이 좀 그만 쳐넣어. 너무 싫어. 미친. 심장보다 어려운 싸움 하고 있어.
그래도 취약하다. 대단원 들어갈 거고. 이똥 게임 1350시간 했습니다. 아, 젠장. 하지만 달팽이를 만난다 하더라도 대단원 덱 짜는 걸 멈출 수 없다. 아이런. 도장이 나란히 맨 밑에 들어가 있냐? 멍청이님 반갑습니다. 이쪽에 누우시면 됩니다. 전략가 잔상을 쓰고 다 써도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해요. 달팽이는 억제기였다. 뭐야, 대던 노엽차. 대단원 없는 대단원 덱이었습니다. 까마귀 힘 오른 거 보소. 펜촉 대단원. 생각해보니까 점만 적어도 방어도 안 올려서 드릴 못 보네. 도누데카는 방어도 계속 올려서 드릴 좀볼 텐데. 통통하니 살이 오른 까마귀. 잡아 봅시다.
아이고 이런. 이게 발리네. 으둠의 메아리. 이지 2576점. 도박칩이 있어서 아마 괜찮을 거예요. 물론 장담은 못해. 장담은 못하지만 도박칩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귀 배태지 가르자. 탈탈탈탈. 뭐지? 능지? 무수한 프리즘의 요청. 대신 귀여운 프리즘을 드리겠습니다. 아드 찬사. 그러기 탈출구 아드 찬사 제비. 아 골칫거리 버릴걸. 머다넌 각이긴 했는데 그보다 돌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쟤네들한테 한 턴 주기 싫은데 진짜. 탈출구 잡히면 쓸 수 있지. 잡히겠지 뭐. 오케이. 드릴 일 한다. 램리니 볼 부채. 그렇지. 그놈의 프리즈. 잘 봤고요. 걔도는 갖고 가야겠지. 잔상부터 빨리 털자.
아이, 채니세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프리즘의 힘입니다. 슬더스 초보분들은 참고하세요. 작은 슬린이들아. 근데 이거 저거 좀 써야 되나? 그러니까 저거 뭐냐 저거? 그런가? 학계의 정설. 아, 지금 대더너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구르기 있어야 되지? 피부 속부터 지속되는 보습 민망하십니다. 즐거운 성탄 되세요. 저거 뭐냐 저거? 구르기 몇번더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코스트 늘려서 저것도 쓰고. 프리탑 없으니까 안타까운 대로 구르기라도 써놓읍시다. 안타까운 대로가 아니라 아쉬운 대로. 안타깝기도 한것 같아. 좀 버려야 되니까 여기서 아니다. 구르기 좀 쓰자. 간악한 무리들 같은. 이게 공허가 들어가 있으면 굴리기가 힘든 게, 공허를 뽑을 때마다 코스트가 깎여요. 웬만큼 하고 놓아주는 게 좋습니다. 코스트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짜증나잖아요. 인정. 펜촉 대단원. 아, 구르기 써야 되는데. 오랜만에 유령 해방 운동 갑니까? 구르기 있어야 되는데 자꾸 까먹네. 대단원 뽕에 취해서. 아, 대충 구르기 한 번만 더 쓰고 넘기면 될것 같아요. 사실 제대로 안 쓰는 이유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라서.
하자. 이전사항이라서 가소롭잖아. 사실 요렇게 대갑축에 목매는 덱빌딩이 완전 운빨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덱빌딩 하는 거를 멈출 수가 없다. 이러려고 게임하는 것 같아. 판도라 갓 유물이죠. 약도 없는 대단원 뽕에 취해가지고. 최근에 판도라가 진짜 일 많이 하네요. 전에도 시장 유물 바꿨다가 판도라 떠서 대박 났는데. 이걸 프리즘 덕분에 깨네. 아이, 프리즘 다시 받는 걸. 이야, 우리 프리즘. 이렇게 강해. 야. 뭘로 잡지, 근데? 마름쇠로 잡을까? 마름쇠 킬. 땀. 예. 심장, 레고 밟고 사망. 유령 해방, 여기서도 할수 있지. 잘 가라, 유령. 안녕. 유령 해방 성공. 유바, 3686, 아, 오자다리. 점수 보소. 호달달달달. 완넘. 와, 세상에. 점수를 높여주신 겁니다. 그죠. 아, 트웬티스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다 프리즘님 덕분이죠. 와, 프리즘. 프리즘, 프리즘, 프리즘. 어이어이, 믿고 있었다구, 직쇼. 와. 신기록인 것 같긴 하네요. 역사의 현장을 함께 하셨군요. 돈의 최고수준. 완덤의 영웅 7. 영웅 7에 창과 방패도 들어있어요. 창과 방패랑 심장까지 다 퍼펙트 했습니다. 이야. 근데 달팽이한테 맞음. 에, 미친 달팽이. 달팽이 너프해라.